1라운드 3경기 보령 머드 대 인천 EDGC의 대결. 네, 역시 최정을 보유했던 보령 머드에서 1승을 가져갔고요. 8시에 속기 3국도 시작이 됐습니다. 박태희 대 김경은의 대국입니다. 네, 박태희 선수 작년의 모습을 보이지 않은 만큼 이번에 조금 더 칼을 갈았을 것 같은데요. 네, 박태희 선수가 네. 다시 돌아와서 반갑고요. 오늘 복귀전인데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네. 상대는 많이 달라진 김경은입니다. 김경은 선수가 전기에서는 후보인 김수진 선수보다도 출전을 많이 못했는데요. 이번 시즌 많이 볼 수 있기를 희망해봅니다. 네, 두 기사가 사실 또 동문이거든요. 네. 김경은 선수 입장에서는 박태희 선수가 성적을 낼 때 그것을 보면서 성장을 한 기사이기 때문에 김경은 선수에게 좀 더 다가오는 의미가 크겠죠. 네. 자, 여러모로 두 기사에게 오늘 중요한 한판입니다. 속기 3구 김경은의 흑번으로 시작이 됐고요. 흑이 우하를 한 칸 붙이자마자 백이 붙여가면서 어려운 변화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 변화는 네. 예전에 많이 등장을 하다가 최근에 이렇게까지 정석이 진행되는 경우는 흔치 않거든요. 아, 이건 좀 많이 번진 건가요? 네, 백이 밀고 네. 네, 벌렸을 때 호구 치고 젖히면은 지금처럼 진행이 되고요. 네. 한 칸을 뛸 때 뭐 중앙 쪽을 씌워간다든지 여러 가지 다른 선택지가 있는데 지금 이 형태는 정말 오랜만에 봅니다. 그렇다면 방향을 바꾼 건 박태희 선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박태희 선수가 네. 지금 뭐 이 진행도 싫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중앙을 막지 않고 하변을 살렸고요. 박태희 선수는 계속 포항팀의 포스코 케미칼에 속해 있다가 이번엔 인천 EDGC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네. 백이 이 자리나 아니면 이렇게 붙여가는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흑이 한 칸을 뛰면서 급소자리를 두는 것을 백이 방비하는 게 보통인데 여길 두면은 좀 안정적인 선택이고요. 붙인다면은 흙이 늘어만 준다면 다음에 어차피 이쪽 당하는 자리가 지금은 이 교환이 있기 때문에 크게 아프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박태희 선수가 힘이 꽤 좋지 않았었나요? 네, 박태희 선수가 네. 뭐 예전에 여자 백공석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이런 별명이 있었는데 좀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 여자 선수들은 최정 선수도 좀 괴력이라든지 소녀 장사라는 말을 좀 달가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네. 너무 힘 얘기를 하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만큼 박태희 선수가 힘이 좋은 선수고요. 대부분 백홍석 해설위원의 제자들은 힘이 좋은 것 같아요. 요즘 많이 거론되고 있는 백현우 선수도 그렇고요. 네, 김경은 선수도 힘이 네. 좋은 편이고 그래도 최근에 김경은 선수가 많이 발전을 했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네. 이 선수가 이제는 좀 템포를 죽일 줄 압니다. 조절을 할 줄 아는군요. 네, 예전에는 네. 무조건 붓고 끝내자는 느낌이었는데 아, 일단 고였나요? 네, 최근에 바둑을 네. 보면은 그래도 템포 조절이 꽤 많아요. 네. 한 칸 들여다보는 거 아플 텐데 감소를 하겠다는 걸까요? 중앙으로 꼬부려 갑니다.
네, 그쪽을 꼬부리는 자리도 물론 좋은 자리인데 급소 자리가 아프긴 하거든요. 백이 안 받아도 된다면 사실 아프다고 볼 수는 없는 건데 무조건 연결을 해야 하는 자리인가요? 글쎄요. 일단 무조건은 네. 아닌 것 같고 다른 수를 근데 선택했을 때 뭔가 좀 눈에 들어오는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끊어 잡힌다고 본다면은 그래도 어찌됐던 이 중앙 쪽에 뭐 이런 데를 붙인다든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으면은 뭐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단수를 치고 받을 수도 있고요. 네. 흙의 모양을 좀 괴롭히는 수단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좀 사라지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급소자리를 뒀을 때 이게 당장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이거는 백이 안 받을 수도 있으니까 흙은 들여다보는 것 외에 다른 수는 또 뭐가 있을까요? 중앙으로 젖혀가는 것도 힘은 있어 보이는데요. 네, 중앙 쪽을 젖혀가는 것도 지금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네. 뭐 젖히고 한 번 더 젖힌다든지 이쪽 부분도 생각해볼 수가 있고 여기 날일자를 두는 것도 생각해볼 만합니다. 네, 여기서 생각을 꽤 합니다. 네, 일단 선택지가 많기 때문에 네. 흙도 고민이 되는 장면이긴 한데요. 그래도 이 자리는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 가장 빨리 눈에 들어오는 자리 결국 착점을 했고요. 이 장면에서 백도 단순히 뭐 이쪽을 치받아서 받는 것은 교환 자체를 좀 당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른 수를 생각해보고 싶기는 합니다. 그냥 이쪽 한 칸 뛰는 자리도 사실 정말 두고 싶은 자리거든요. 흙이 젖히고 는다라고 보면은 다음에 이쪽 끊기는 약점이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백이 지키는 것도 발이 느리고요. 네. 혹시 지금 상황에서 이런 데를 붙이는 게 된다면 가장 좋거든요. 뒤로 받아주는 것은 뭐 이런 식으로 젖혀서 활용을 하면은 이 네 점의 가치가 작아지고 그냥 받아둡니다. 네. 워낙 요석이라고 보고 받았습니다. 이제는 흙도 중앙 쪽을 젖혀 갈 거예요. 상대적으로는 박태희 선수가 더 부담이 있겠죠. 오랜만에 리그 출전을 했는데
한참 후배인 선수에게 첫 판을 패배하게 되면 타격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김경훈 선수가 네. 이제 박태희 선수가 한창 선수로 뛸 때 그때 막내 같은 느낌으로 처음에 여자 리그에 들어왔는데 그렇죠. 네. 김경훈 선수가 지금 엄청난 성장을 했고요. 박태희 선수는 1년 쉬고 돌아왔지만 그래도 박태희 선수의 지명은 거의 뭐 지금 이 지명이긴 한데 주장급이거든요. 그렇죠. 또 주장으로 활약을 했던 적도 있기 때문에 이 지명 중에서 전혀 밀리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라고 본다면 네. 박태희 선수가 좀 더 부담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박태희 선수가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일단 중앙은 한 번 더 밀어야 합니다. 100초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박태희 선수 다음 선택이 계속 어려울까요? 한 수 한 수 좀 더 신중을 기합니다. 그리고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끊는 곳이 아프다고 또 혹으로 봤자니 너무 느슨한 것 같고요. 하나, 둘, 네, 그쪽은 셋. 혹으로 받을 수는 없고요. 네. 묘한 타이밍에 걸쳐 갑니다. 이거는 흑도 일단은 이 자리를 밀어서 백이 받아만 준다면은 계속해서 미는 자리가 좋거든요. 네, 김경훈 선수도 뭐 별로 생각도 안 하죠. 그 자리 놓치질 않습니다. 네, 백이 당연히 네. 민다라고 생각했던 자리를 손을 뺐기 때문에 김경훈 선수도 그 자리를 밀어가면서 백이 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추궁을 합니다. 똑같이 느는 행마로 상변으로 향한다면 우상에 남아있는 폭보다 좌변이 훨씬 더 넓기 때문에 흑의 세력이 더 할 일이 많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네, 백은 네. 세력으로 볼 수도 있지만 아, 손을 또 뺐어요? 이거 김경훈 선수 놀라죠? 네, 한 번 더 손을 뺄 수도 있거든요. 여기 단수 치는 자리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일단 우상 쪽을 받으면서 네. 한 템포 늦추긴 했는데 박태희 선수가 뭔가 서두르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요. 네, 박태희 선수도 네. 상대가 걸쳤을 때 손을 빼니까 그것을 좀 응징을 하고자 양걸침을 선택을 했는데 기세는 좋습니다. 네, 기세는 좋아요. 근데 결과가 좋을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거는 계속해서 밀어버리면 안 됩니까? 그냥 늘면은 또 밀고요. 늘면은 또 밀어서. 점점 깊어지는데요. 흙도 연결이 아직 확실하지 않은데 그렇게까지 강하게 둘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여기 연결은 네. 확실하지 않더라도 이 백돌이 훨씬 더 크거든요. 계속해서 벽을 쌓으면서 이 백돌에게 안부를 좀 물어보고 싶은데 김경훈 선수가 네. 밀지를 않네요. 네, 좀 더 조화를 지킵니다. 네, 이제 중앙전으로 갈 것 같고요. 가장 빨리 끝났던 대국이었죠. 최정 선수가 오늘 1승을 거둬줬는데 오늘 승리한 최정 선수 만나봅니다. 네, 최정 선수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금 전 최정 선수가 두고 있을 때 두 감독님들 만나봤었습니다. 올해는 좀 많이 출전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문도원 감독님이 얘기해 주셨거든요. 네. 그렇다면 좀 항상 바쁜 최정 선수인데 너무 스케줄이 좀 널널해지는 거 아닌가요? 세계대회를 아무래도 이번에는 좀 많이 못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아무래도 중국에서 열리던 세계대회는 좀 올해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네. 다행히 바둑은 인터넷으로라도 대회를 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다른 스포츠에 비해서는 훨씬 나은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너무 여자리가 오랜만이라 그런 거죠? 아, 네. 최정 선수가 그러면 이번에는 뭐 14판 다 참가한다고 생각하고 목표 높게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대충 몇 승 정도 할 수 있을까요? 네. 목표는 네, 전승이고요. 네, 팀원들이 좀 저를 믿고 안정감 있게 둘 수 있도록 내용적으로도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역시 최정 선수는 그럼 몇 승이 문제가 아니라 몇 판 출전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겠군요. 네, 이번에 팀이 바뀌긴 했지만 감독과 또 강다정 선수도 함께 있어서 분위기는 좀 비슷할 것 같은데 팀 분위기 어떨까요? 네, 올해도 팀 분위기는 너무 좋고요. 작년에 함께했던 문동원 감독님과 강다정 선수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새로 들어온 김경은 선수와 박소율 선수도 실력도 그렇고 성격들도 너무 좋아서 분위기도 너무 좋고 네, 올해 좀 저희 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이번에 보령에서 정말 많은 응원을 받고 왔다고 들었는데요. 아, 네. 이번에 보령에 가서 창단식을 했는데요. 진짜 생각도 못했는데 정말 성대하게 반겨주셔서 너무 기분이 좋고 감사했고요. 또 지원도 굉장히 많이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지원은 많이 해주면서 부담은 안 주려고 하시는. 아, 정말, 너무 좋네요. 네, 정말 네. 좋은 팀에 들어와서 네,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앞으로 보령 머드팀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아까 이제 문도원 감독님에게 선수들 응원을 부탁드렸더니 좀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김경은 선수가 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최정 선수가 선배로서 또 언니로서 조금 더 힘을 실어서 응원을 해주시면 여기서 인터뷰 놓아드리도록 할게요. 아, 네. 최근 김경은 선수의 바둑을 몇 번 봤는데요. 작년보다 훨씬 많이 성장했다는 게 많이 느껴지고요. 올해 아마 좋은 모습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최정 선수 오늘 대국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경은 선수가 이 팀에서 뭐 어린 쪽에 속하긴 합니다만 언니들이 많이 신뢰를 하고 있는 것 같군요. 네, 김경은 선수가 네. 국가대표 리그에서도 정말 열심히 하고요. 아, 네. 네, 미리 보는 여자 리그에서도 성적이 너무 좋았으니까 언니들도 조금씩 김경은 선수를 믿는 것 같아요. 네, 너무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재작년,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김경은 선수는 막내 느낌에 약간 왈가닥한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좀 조용해 보이고 좀 여자여자해진 느낌이 있습니다. 네, 김경은 선수가 네. 2년 전만 하더라도 이 선수가 언제 첫 승을 하지? 뭐 이런 게 좀 궁금할 정도로 네. 성적이 좋지 못했는데 올해는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지금 박태희 선수와 대국을 하더라도 네. 전혀 밀리는 느낌이 아니죠. 주도권은 흙이 쥐고 있긴 합니다만 박태희 선수는 힘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 그냥 네. 끊고 늘어서 두는 것도 한번 생각은 해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백이 단수치고 이쪽을 하나 밀어두고 좀 가볍게 처리할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처럼 늘어서 두는 것도 부분적으로는 좀 느슨한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그래서 일단 백도 있는 자리에 돌이 온다면 막는 것은 여기 하나 끊기는 자리가 아픕니다. 끊고 네.
뭐 단순히 늘고 중앙 쪽을 받더라도 백이 자연스럽게 이쪽을 늘지 않고 상변 쪽과 우변 쪽을 견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변화라면은 백이 괜찮은 것 같아요. 백의 젖히는 강수가 통했고요. 어찌됐던 흑도 여기 단수 치는 자리, 아까부터 정말 네. 두고 싶었던 자리인데 지금 타이밍에 이쪽 단수 치는 자리 여전히 좋은 자리인 것 같아요. 두 기사 모두 이곳을 둘 생각은 아직까지는 없는데 이곳을 민니상에는 박태희 선수도 이쪽 부근을 두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흙이 이렇게 꼬부리고 나서 단수를 친다면 백은 상변으로 나가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머리를 내밀어 놔야겠습니다. 지금 박태희 선수는 상변 쪽이 아니라 그냥 우변 쪽의 백돌과 연결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요. 네. 흙이 단수 쳤을 때 한 번 더 가일 수는 필요 없을까요? 글쎄요. 가일 수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단수 쳤을 때 뭐 단순히 연결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이쪽 부근에서 반격을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먼저 이런 데를 한 칸을 뛴다든지 다른 수단을 좀 찾아보고 싶은데요. 백은 공배로 연결하고 싶지는 않겠습니다. 외세는 다 흙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백은 안에서 집이 없이 연결만 한 상태로는 주도권을 가져올 수 없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이 장면에서 네. 뭔가 효율적으로 지키는 수를 찾을 수 있으면 가장 좋아요. 뭐 단순하게 여기를 붙이고 젖힐 때 되젖히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요. 끊고 있는다면 여기 돌파하는 자세가 또 좋거든요. 다음에 늘어서 흑돌을 조여 붙이는 것도 있고 그런데 참았습니다. 초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거는 흑도 상변 쪽을 갈 것 같아요. 백이 어차피 지켰기 때문에 이제 우변의 가치는 좀 떨어진 건가요? 네, 우변의 가치도 정말 크긴 한데 네. 뭔가 돌들의 효율을 살리려면은 상변 쪽을 먼저 두는 게 좀 더 좋아 보이기는 합니다. 30초. 하나, 둘, 셋. 상변 쪽을 두는 게 아닌가 보네요. 일단 상변을 두는 순간 그래프가 5대 5를 맞추고 있네요. 네. 백이 지금 상황에서 뭐 단순히 연결을 한다면은 상변을 두는 게 손해 같지는 않거든요. 5, 6, 7, 8, 9, 10. 103번 남았습니다. 백의 입장에서도 지금은 단순히 연결하는 것보다 뭔가 다른 수를 찾아보고 싶기는 합니다. 부분적으로 본다면은 우변 쪽에 이 자리를 두는 게 집으로는 정말 크거든요. 밀면은 밀어서.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면은 우변 쪽에 정말 큰 집이 나기 때문에 이쪽 부근도 커요. 백은 상변을 받긴 받았는데요.
너무 사는 것에만 급급해하지 않고 같이 협공을 하면서 백도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흑이 마음만 먹는다면 악수를 해서라도 상변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세점은 어떻게든 잡으러 갈 수는 있는데 네. 악수를 하면서까지 잡는다면은 이 뒤쪽에 귀도 터져 있고 중앙 쪽도 아직 확실하진 않고요. 뭐 잡더라도 한 15집밖에 집이 안 날 거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는 악수를 하면서까지 잡을 이유는 없습니다. 네. 박태희 선수도 반경을 네. 하죠. 지금 계속 우상귀의 젖힘 수도 그랬고 끼우는 수도 배석을 봤을 때 백돌의 개수가 더 적은데도 오히려 백이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네, 김경원 선수도 네. 위쪽에서 막는 것은 잇고 막을 때 백도 끊는 자세가 좋아요. 이 싸움은 글쎄요. 흑도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쪽을 끊는 것도 좀 남아있고 네. 네, 그렇다라고 본다면 이곳을 끊고 백이 나갈 때 하나 단수를 칩니다. 단수 치고 이어서 백이 밀면은 있는 것도 생각해 볼 순 있고요. 느는 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늘고 나서 나가면은 이곳을 틀어 막는다면 흑의 귀 쪽은 뭐 좀 피해를 입힐 수는 있겠지만 이 세 점이 잡히면은 이건 흑이 안 돼요. 네, 실리가 크고요. 여기서 흑은 그냥 있는 것은 당장 축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냥 있는 것보다는 이곳이나 아니면은 임시방편으로 이쪽을 하나 단수를 치고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서로 모르는 싸움으로 갑니다. 흑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강수를 선택을 네. 했고요. 지금까지는 박태희 선수의 강수에 김경은 선수는 물러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제 상변에서 제대로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과연 누가 웃을 수 있을까요? 잠시 후에 보내드립니다. 속기 3국입니다. 흥미진진한 전투가 일어날 기미가 보이고 있는데요. 서로 어려운 수읽기인데 흑백 모두 과감하게 그 길을 선택했고 자 이제는 시작 부분입니다. 전투의 초입인데요. 여기서 흑이 늘게 되면 어려운 싸움으로 갈 수 있겠고요. 30초. 네, 백은 네. 일단 2선을 밀었고요. 흑이 여기서 느는 것보다는 이을 확률이 조금 더 높아 보이긴 하는데요. 아, 네. 그냥 그쪽을 밀어서 이거는 백이 단수를 치는 순간 여기 흑돌은 잡혔습니다. 있더라도 못 움직이나요? 네, 밀어서 네. 한 칸을 뛰는 것은 아, 이게 잡혔죠. 이쪽을 밀면은 잡혔습니다. 아, 흑이 젖힐 수 있는 기회가 없겠죠? 네, 젖히면 네. 중앙 쪽에 먼저 수를 조이기 때문에 30초. 흑이 잡혔죠. 김경훈 선수 이게 어차피 잡힌다라고 본다면은 여기 그냥 하나 있는 교환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미는 게 그게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 그렇네요. 있는 수 하나만 해놨어도 이렇게 쉽게 잡히는 모양은 아닐 텐데요.
네, 이거는 일단 네. 흑돌이 너무 깔끔하게 잡혔기 때문에 박태희 선수가 부분적으로는 좀 성공을 거뒀다라는 느낌이 여섯, 들고요. 6, 7, 8. 아, 네. 그래도 그 자리가 너무 좋기 때문에 김경은 선수 입장에서는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네. 지금 흙이 둔 자리가 우변 쪽에 집을 지키는 의미도 있지만 이 백돌을 압박을 하면서 이 세 점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보강하는 느낌도 들거든요. 갑자기 우하를 물어봅니다. 응수타진인 것 같은데요. 네, 초읽기에 몰려서 시간 연장체계에 가까운 수를 네. 뒀고요. 김경은 선수의 손길이 조심스럽죠. 네, 그쪽을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네. 네, 가장 안전하게 받았습니다. 자, 우변에 흙이 오면서 백은 우상귀 쪽, 삼삼은커녕 날일자도 어려울 수 있겠는데요. 네, 날일자를 두는 게 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 백도 떨리는 네. 부분이 있어요. 여기 호구를 치면은 막는 것은 끊고 밀어서 젖히면은 이곳을 단수치고 단수치는 순간 흑돌이 연결이 되죠. 네. 날일자를 두고 호구 칠 때 근데 이곳을 먼저 끊었을 때 네. 흙이 있는 것은 또 중앙 쪽을 젖히는 게 선수로 듣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흙이 끊을 수는 없습니다. 흙의 입장에서 날일자를 둔다면 그냥 이 정도 좀 끊는 것을 노려보면서 백도를 압박하는 정도로 활용을 할 수는 있는데 네, 당장 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박태희 선수가 다음 수가 엄청나게 고민이 되나 봅니다. 지금 계속해서 시간 연장책을 쓰거든요. 네. 근데 이런 시간 연장책은 좀 절대 패감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 굉장히 아까운 느낌은 들어요. 이제 더 이상 우변에서 시간을 더 끄는 수단도 없고요. 30초. 결정을 해야 합니다. 2, 3, 4, 5, 6, 7, 8. 네, 고민 끝에 날일자를 선택을 합니다. 여기서는 흙도 집으로만 본다면은 이쪽을 당장 붙여서 백이 반발을 했을 때 여기까지 두는 것만 되지 않는다면은 흙이 돌파하면서 두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네. 네, 근데 지금 붙이는 수는 역시 백이 단수 쳐서 물어볼까요? 2, 3. 아니 그냥 반발을 해서요. 네. 흙이 좀 더 부담이 되는 것 같고요. 그쪽 젖히는 것은 글쎄 어떤 의미인지 설마 김경원 선수 호구 쳐서 아 지켜둘 수도 있을까요? 아니요 이쪽을 호구를 칠 때요 네. 끊는 것을 이어서 견디겠다는 뜻인가요? 아. 이 젖히는 수 하나로 일단 백이 당장 젖혀가는 수는 없었기 때문에 네. 이쪽을 젖힌 수는 그 수로밖에 좀 해석이 안 되는데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 중앙을 지켜줬습니다. 지금 김경은 선수는 꽤 우세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을까요? 네, 글쎄요. 지키는 것은 사실 맞는 방향인 것 같기는 해요. 네. 이쪽을 지키는 것은 전혀 이상한 수가 아닌데 이 호구치는 교환이 어쩌면 여기 단수 치는 게 선수로 들어서 이런 데 들여다봤을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백이 그냥 들여다보는 교환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 돌이 없다면은 들여다봤을 때 이쪽을 받아서 버티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네. 이거는 근데 이 교환 때문에 끊는 순간 여기가 단수가 되니까 호구치는 교환을 굳이 미리 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중앙을 확실히 지켜놨기 때문에 이 호구로 백을 눌러놓을 수 있고요. 네, 지금도 백은 먼저 끊어서 물어봐야 합니다. 흑도 한 점을 잇는 것보다는 중앙 쪽을 단수 치는 게 정수 같기는 한데 아, 잇게 되면 상변의 뒷맛은 점점 나빠질 수 있겠군요. 네, 지금 네. 백이 늘어서 받는다라고 본다면은 어차피 흑은 이쪽을 차단을 해야 되고요. 백이 우변 쪽을 받았을 때요. 여기가 보시면은 백이 나가는 게 이쪽 단수 자리가 선수로 들으면서 이곳을 젖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렇게 되면 오히려 상변의 흑 네 점이 갇히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는데 네, 이거는 흑이 이곳을 하나 찌르고요. 이곳까지 선수로 교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백이 받는다면 그때 한 칸을 띄어서 이 백대마가 다 걸려있기 때문에 이곳에 한 칸 뛰는 자리가 거의 선수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봤을 때 이곳의 뒷맛이 없어지는 의미가 있어요. 30초. 하나, 둘. 백도 단수 치는 교환을 일단은 아낍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흑은 상변 지키기 참 힘드네요. 상변에서 바꿔치기를 한 뒤에도 계속 뒷맛이 남아있기 때문에 상변 집을 사수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고요. 네, 김경은 선수도 네. 상변 쪽을 그냥 지키기에는 우변 쪽의 백이 지키는 자세가 괜찮습니다. 네, 그렇다라고 봤을 때 뭔가 하나라도 교환을 더 하고 싶고요. 가능하다면 그래도 교환을 하는 게 득이지 않을까요? 이거는 백이 2선으로 지키는 게 가능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흑이 들여다보는 교환을 했기 때문에 네. 여기 갈라가는 수가 30초. 하나. 원래는 끊으면서 여기 단수가 돼야 되는데 다섯, 이 교환이 돼 있어서 지금은 이게 안 돼요. 여덟, 아홉, 열, 넷, 두 번 남았습니다.
혹시 박태희 선수는 한술 더 떠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 바로 움직이는 걸 보고 있을까요? 글쎄요. 설마 네. 그렇게까지 하진 않겠죠. 백대마가 2선에 치중을 가는 순간 이 백대마가 다 걸립니다.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거 그러니까요. 괜찮나요? 상변을 계속 응시하고 있어서 혹시나 했거든요. 네, 이쪽 치중 가면 네. 김경원 선수가 이쪽에 교환을 해뒀기 때문에 또 갈라갈 수 있을까요? 되게 갈라가는 게 된다라는 얘기 같아요. 그러면 그냥 한 칸으로 뛰어서는 잡을 수 없을까요? 네, 그냥 한 칸을 네. 뛰면은 한 칸을 뛰어서 귀로 밀고 들어가면요? 네, 이쪽을 밀어서 추궁하는 게 있기는 합니다. 네, 뭔가 좀 좋은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30초. 하나. 그래도 백이 사는 데는 지장이 없겠네요. 여기 밀면은 미는 네, 백이 밀어서 네. 막을 때 이곳이 또 선수가 되기 네. 때문에 이쪽을 선수하고 사는 수가 있어요. 좀 당했지만 살기만 한다면 충분히 손 뺄 수 있는 자리였고요. 네, 그렇다면 흑도 네. 지금 상황에서 여기 젖혀서 돌아가야 됩니다. 흑은 이쪽을 젖힌다면은 가장 간명하고 설마 끊는 것을 생각하진 않겠죠. 30초. 하나, 둘. 이쪽 한 칸 네. 뛰는 곳에 돌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네, 돌이 온다면은 네. 이곳을 찌르고 막았을 때 백돌의 사활이 걸리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김경훈 선수도 그냥 여길 막고 백이 막을 때 한 칸을 뛰어서 확실하게 교환을 해두고 나서 그 다음에 이쪽을 끊는 것을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네. 네, 근데 끊는 것이 과연 이득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기는 하는데. 그곳을 막았다는 것은 상변 쪽에 교환을 한 다음에 끊는 쪽을 선택하겠다는 얘기 같기는 한데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선수인가요? 이 교환을 해놓는 것이 득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아니, 교환을 하는 게 네. 문제가 아니고 흙이 이쪽 한 칸 뛰어서 반발하는 게 지금 어떻게 됩니까? 여기 나가면은 여기는 뭐 들여다보는 자리가 선수기 때문에 흙돌이 끊기지는 않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근데 이거 흙도 좀 떨리나요? 받아줬습니다.
네, 이제는 우산 가야죠. 네, 이제는 우상을 갈 수밖에 네. 없는 것 같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많이 가기 싫은가 본데요. 네, 김경원 선수는 네. 일단 살기 전에 최대한 이득을 볼 수 있는 데는 다 이득을 보겠다는 뜻이고 네, 김경훈 선수는 여기까지는 받아둬야 합니다. 네, 문제는 흙이 있고 나서 백이 받을 때 어차피 이쪽에 끊는 게 성립이 된다면 지금 백이 교환한 것들은 오히려 다 악수죠. 그렇습니다. 다 흙집의 안쪽에서 돌들을 키운 것이기 때문에 30초 하나 네, 백이 살고 네. 흙이 끊는 데까지는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또 위험한 수인 거 아닌가요? 지금 박태희 선수 지금 그 수가 됩니까? 물론 한 집 만드는 곳을 남겨놓긴 했지만 흙이 우상을 밀게 되면 백의 두 집은 나진 않습니다. 네, 이쪽을 네. 밀었을 때 우변과 중앙 다 후수 한 집이고요. 네, 이쪽에서는 이제 한 집이 나지 않고요. 네. 이곳과 이곳 둘 다 선수로 집이 나는 자리는 아니죠. 시간을 당연히 씁니다. 지금 김경은 선수도 잡으러 가는 수순을 보고 있고요. 네, 박태희 네. 선수도 둘려면은 여기를 먼저 끼웠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되면 흙이 손 빼는 건 어려웠겠네요. 이것도 좀 확실하지는 않은 것이 끊고 치 받을 때 또 끼우는 수가 아, 잡으러 있긴 갑니다. 하거든요. 네. 김경훈 선수 지금 잡으러 가는 게 꽤나 강력합니다. 물론 우변의 흙돌도 끊길 수 있겠는데요. 네, 우변 쪽을 백이 끼운다면은 흙이 연결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느나요? 30초. 하나. 네, 이쪽을 늘어야 되고. 네. 다섯. 단수 치고 이 자리를 두면서 버틴다면은 흙이 찌르고 단수 치는 것은 패를 하고 이쪽을 굴복만 시킨다면은 찌르는 게 또 선수죠. 박태희 선수가 이렇게까지 버티는 건 살았을 때 상변 끊기면 이건 전투가 어렵다고 본 것일까요? 네, 그렇게밖에 좀 해석이 네. 안 되고요. 대마 전체가 걸려 있는데도 승부를 겁니다. 백이 뭐 단수 하나 치고 이쪽을 두는 것까지는 좀 당연해 보입니다. 네. 흙이 패를 하지 않으려면은 이곳을 찌르고 치중을 가야 되는데 지금 이걸 보시면은 백이 단순하게 이쪽을 하나 찌르고 치중 가고
이렇게 막을 순 있는데요. 여기 한 칸 뛰는 수가 하이죠.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 한 칸 뛰고 저 치면 살 수가 있고요. 네, 이거는 사활이 네. 걸립니다. 5, 6, 7, 8. 근데 흑의 입장에서도 네. 그 수를 결행하는 게 사실 집으로는 엄청 네. 손해이기 때문에 김병훈 선수도 그 수를 결행하려면은 네. 용기가 필요하죠. 또 확신을 갖기에는 시간도 꽤 있어야 할 것 같고요. 네, 일단 제 눈에는 사는 수가 안 보이기는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계속 잡으러 갈 수 있습니까? 7, 8. 아, 네, 잡으러 갑니다. 갑니다. 네. 네, 이제 와서는 박태희 선수가 묘수를 찾아내야 되는 것 같아요. 아, 정말 김경훈 선수 이거를 잡으러 간다는 것 자체가 수익기에 자신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정말 어떻게 네. 되는 거죠? 저는 일단 사는 수가 안 보이긴 하는데 수익기 하면 또 박태희 선수가 뒤처지지 않거든요. 여기를 따고 있는 데까지는 선수예요. 이렇게 된 다음에 있고 네, 여기도 뭐 교환이 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밀고 들어가는 것은 쌍립을 섰을 때 거의 변화의 여지가 없는 것 같고 치중밖에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이쪽을 붙이는 게 이것도 쌍립 쓰면 역시 맛보기가 됩니다. 네, 넘어가는 네. 것과 막는 게 맛보기죠. 먼저 찝어도 먼저 찝으면 네. 여기를 그냥 단수를 쳐버리고 이으면 붙이는 것은 안 받네요. 네, 넘었을 때 여기서 집이 나진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막는 것도 막아서 6, 7, 8. 이건 갑자기 박태희 선수 비상인 걸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수익기를 해보고 있긴 한데 네. 글쎄요. 제 눈에는 백이 사는 게 안 보입니다. 1, 2, 3, 4, 5, 6, 7, 8. 네, 이게 어쩌면 쉽게 승부가 날 수도 있겠어요. 어쨌든 잡으러 가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김경은 선수는 용기를 냈습니다. 흑의 사활 위험 부담도 있어서 보통 이럴 때는 안 잡으러 가는 경우도 많은데. 네, 박태희 네. 선수는 지금처럼 치중해서 잡으러 가는 게 여기에 돌이 왔을 때 흑사활이 걸린다라고 본 것 같고요. 네. 네, 지금 형태가 정말 착각하기 쉬운 모양이긴 한데 김경훈 선수 입장에서도 이렇게 잡으러 가는 데는 일단 손해를 집으로는 뭐 10집 이상 손해를 보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흑도
뭐 이미 강을 건넌 것 같아요. 못 잡았을 때는 집으로도 손해고요. 상변의 상황도 많이 다르고요. 네, 집으로도 손해고 상변도 이제는 네. 먼저 뒀을 때 확실히 잡는다는 보장도 없죠. 박태희 선수가 아직 묘수를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김경은 선수가 이번 시즌 첫 판부터 대마를 잡으러 가는 용기를 보여주는데요. 박태희 선수 묘수를 찾을 수 있을까요? 2020 한국 여자 바둑리그 1라운드 세 번째 경기입니다. 자, 아직 장고 대국도 진행 중이고요. 저희는 계속 속기 대국을 따라가 보고 있는데요. 박태희 선수가 일단은 우변을 뚫었습니다. 흙을 차단했고 김경은 선수의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30초. 네, 백도 일단 아무것도 네. 하지 않고 그냥 막는 게 네. 좋은 수순이기는 합니다. 아, 여기서 흙이 막아서 궁도를 늘린다면 그 다음에는 백이 치중을 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그런데 아, 이게 또 보시면은 네. 여기를 두고요. 이곳은 백이 먼저 찔렀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두고 치중을 가고 늘어야 되는데요. 여기서 먼저 막습니다. 백은 늘던지 젖혀야 되는데 네, 지금 이렇게 되는 형태거든요. 막으면은 있고 아, 뭐 메웠다고 하더라도 비슷합니다. 이게 수상전이 되는데 네. 흙수가 너무 많아요. 5궁이면 8수인데요. 네, 이거는 뭐 굳이 다 놓지 않더라도 네. 흑이 꽤 여유 있게 수상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백이 생각보다 수가 너무 없어서요. 수상전으로 가더라도 백이 잡히네요. 네, 이제 와서는 뭔가 다른 수순이 없거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네, 그냥 차단은 여섯, 쉽게 살고요. 여섯, 치중을 하긴 일곱, 해야 합니다. 여덟. 네, 지금까지의 분위기는 박태희 선수가 오늘 코덴 복귀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김경훈 선수에게 대마 사냥을 당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렇게 큰 대마가 묘수 두지 않은 상황에서 잡히는 것은 본 적이 없는데 지금 좌변 쪽은 텅 비어 있거든요. 네, 그렇죠. 보면서도 신기합니다. 이런 대마가 잡히는 것은 제가 본 적이 없는데 너무 박태희 선수가 대마라는 것을 믿고 심하게 버텼던 것이 화근이 됐습니다. 30초. 하나, 둘.
네, 지금 흑의 수가 너무 많아요. 흑도 차단당하면서 사는 궁도는 아닙니다만 수상전으로 갔을 때 백 잡을 수 있고요. 30초. 하나. 김경원 선수가 짧은 시간에 네. 뭐 이런 것들을 다 읽어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수읽기와 결단력 모두 보여줬습니다. 순간적으로 흙이 4궁인 줄 알았는데 지금 5궁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수로 차이가 많이 나죠. 여기서는 흙이 그냥 일선을 막는 게 가장 좋아요. 네. 궁도의 크기가 몇 개냐에 따라서 흙도 수가 확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지금 먼저 젖힌 네. 것은 여기를 막았을 때 30초. 하나, 찌르고 둘. 이곳을 원래 찝어야 되거든요. 근데 먼저 빈상각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아, 빅으로 아예 살아버리는군요. 네, 지금은 이 흑돌이 네. 그냥 살아있는 것 같아요. 박태희 선수도 1선을 늘었더라면 흑돌 4활 자체는 걸리게 만들 수는 있는데 30초. 아, 문제는 수상전이 어차피 안 되는 형태이기는 했어요. 네, 5, 6, 7. 오히려 백이 찝었을 때 흙이 이곳을 두지 않고 그냥 이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쉬워졌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박태희 선수가 머리를 감싸쥐고 괴로워하다가 뭐 버틸거나 뭔가를 해볼 수 있는 데가 워낙 없기 때문에 빠르게 돌을 걷었습니다. 네, 김경원 선수가 네. 네, 박태희 선수의 대마를 잡아버리면서 좀 일찌감치 승부가 났네요. 그렇습니다. 네, 속기 3국에서는 보령머드의 김경원 선수가 승리를 거둡니다. 네, 박태희 선수가 돌아오긴 했습니다만 첫 판에서 좀 무기력하게 패배를 했고요. 또 오늘의 키플레이어 김경원 선수 확실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네, 역시 예상했던 대로 보령머드 셉니다. 최종 시작으로 김경원 선수까지 승리를 거둬주면서 팀 승부는 결정을 지었습니다. 이제는 장고만 한 판이 남았는데요. 사실 장고 저희가 처음 오지 않았습니까? 이 바둑을 저희가 간간히 화면으로 살펴봤을 때에는 오늘 보내드린 속기 두 판 보다도 더 치열했던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이 바둑은 네. 한눈에 봐도 알 수 있듯이 초반부터 시작된 전투가 네. 이 우변 쪽을 통해서 정말 빼곡하게 돌들이 차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쪽 네. 부근인데 뭐 한 판을 거의 휘감으면서 전투가 끊이지 않았고요. 지금 일단 흙과 백집이 어디에 있는지도 한눈에 잘 안 보이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보시면은 네, 이쪽 부근에 네. 다 백집이 난다면은 이 백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백도 개가를 맞춰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거든요. 아, 지금 흑이 우변 모두 다 제압을 했는데도 좌상기를 내어주면 안 되는 상황이고, 자, 좌변의 백 모양이 약점이 있긴 합니다만 강다정 선수가 그 약점을 찔러갈 수 있을지. 형세 그래프는 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실제로도 다 집이 된다면 백집이 커 보이기는 해요. 네, 두 선수 모두 네. 개가에 확신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보통 이런 바둑이 네. 개가에 확신을 갖고 두기는 좀 쉽지가 않거든요. 전혀 개가 바둑으로 가는 양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지금까지는 정신없이 싸웠고요. 하나, 둘, 그전에 우변에 백돌이 다 일찌감치 잡혔던 것 같은데 강지서 선수는 또 어떻게 좌상을 이렇게 크게 만들었을까요? 네, 저도 좀 그 점이 네. 궁금하긴 한데 초반에 봤을 네. 때 초반만 놓고 보면 거의 뭐 흑이 백돌을 잡으면서 승부가 날 것 같았는데 네. 강지수 선수가 좌상 쪽을 다 백집으로 만들면서 저도 중간중간 봐서 확실히 이 바둑의 흐름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지만 그래프만 놓고 본다면 지금 역전을 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또 우하가 아직 안 잡혔나요? 네, 우하 쪽엔 패가 나는 형태예요. 네. 패가 난다면 그래도 좌변이 있으니까 흑이 패는 이기겠죠? 네, 패는 흑이 이길 네. 것 같기는 하고요. 강지수 선수는 좌상 일대가 여전히 좀 찝찝한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 젖히면은 좌변이요? 네, 이쪽을 젖히면은 이게 깔끔한 형태는 아니거든요. 뭐 단순하게 네, 이렇게 단수를 치고 끊을 때 뭐 이런 데를 호구를 치더라도 이쪽을 먹여치는 패가 남아 있습니다. 네, 백도 적어도 일선을 잇는다든지 이쪽 부근을 받는 게 사실 개가가 된다면 네. 가장 확실하거든요. 강다정 선수 그쪽을 끼운 것은 다음에 단수 치면 수를 낼 수 있을까요? 여기 단수 칠 때 먼저 이쪽 단수 치는 형태가 잘 안 나옵니다. 이거는 이 교환이 있기 때문에 네. 백이 따내서 받을 수가 있어요. 백도 계속 패감을 사용을 합니다. 네, 백이 우하기 패를 해보는 건 손해는 없기 때문에 패싸움 이어나가고 있고요. 저변은 계속 의문점이 남네요. 흑이 끼우지 않고 먼저 젖혔다면 좀 더 배기 어려웠을 텐데. 네, 지금 네. 얼핏 개가를 해봤는데 다 집이 난다면 배기
이겼습니다. 네, 사석은 제가 확실히 알지는 못해서 네.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그렇게까지 미세한 형세로 보이진 않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받았고요. 지금은 백이 뭐 좌쪽을 밀고 들어가는 끝내기를 하면은 될 것 같은데 1선으로요? 네, 이쪽에 밀고 들어가는 자리가 큽니다. 다음에 여기를 막고 있는 형태로 진행이 됐을 때 호구를 치면은 수가 나거든요. 단수 치면은 이어서 이렇게 된다면 비계 형태가 되죠. 네, 대략적으로 한번 이쪽에 백집을 세보면요. 네. 네, 여기가 지금 화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줄. 여섯 줄 안에 흑돌이 일곱 개, 백돌이 여섯 개. 그럼 61이 되고요. 네, 61, 67, 70, 74. 네, 다섯, 여섯, 84, 일곱, 87, 89, 여덟, 아홉, 99, 100. 106, 108, 110. 오이 너무 백집이 많은데요. 네, 강지수 선수 개가가 끝났을까요? 끝내기 하면서 이제 개가로 가자고 합니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지수 선수가 사석을 두 개 덜 따내긴 했는데 그 정도로 바뀌지 않는 거죠? 네, 그렇죠. 백집을 세보는 순간 네. 이거는 뭐 더 이상 개가가 필요가 없을 정도의 차이인 것 같아요. 아, 지금 흑이 좌변에 막는 것까지는 선수가 듣는데 그 반대편 쪽 궁도를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흑의 입장에서는 일단 이쪽에 네. 막는 게 선수로 듣기 때문에 이런 데를 붙이면서 안에서 수를 내자고 해야 됩니다. 강지수 선수가 오히려 치중을 갔을 때 사실 그냥 뒤로 받아도 네. 이기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백은 2선을 늘어서 받는 게 가장 변화의 여지를 없애는 수이기는 합니다. 이건 누가 두더라도 무조건 해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강지수 선수가 너무 모험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백이 네. 이렇게까지 들 필요는 전혀 네. 없는 장면인 것 같아요. 네. 아까 백집을 세봤을 때 백집이 너무 많이 나니까 이곳의 흑집은 여기가 긴... 그러니까 10줄 기준이라고 했을 때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여섯 줄에 30초, 일단 흑돌이 하나, 많이 있고요. 둘, 셋,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다섯, 전체적으로 집이
뭐 백집을 조금 넘을까 말까 하는 정도의 느낌인데 아, 백이 많이 이겼거든요. 여기서는 백이 이쪽 치중을 가면서 30초 흑의 안형을 없애야 됩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네, 집은 다 완성이 됐습니다만 아직 승부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초읽기라는 변수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백이 잘 찾아간다면 잡을 수 있을까요? 글쎄 일단 네. 꽤 어지러워지기는 네. 했어요. 마지막 초읽기니까 두긴 둬야 하는데 강지수 선수는 여러 가지 수 중에서 찍는 수를 골랐습니다. 이거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여기 단수 치고 나갈 때 하나 밀어두고 막으면 이거 30초 하나 젖혀서 여기서 아예 집이 안 납니까? 좌변에서는 흙이 한 집이 되는데요. 흙은 쉬웠습니다. 백이 나가면 느나요? 네, 글쎄 이쪽 막는 것은 나가서 네. 이건 잡힐 것 같고요. 느는 것도 나가면 여기까지는 선수인데 네. 아, 지금 호구친 이곳에서 흙이 선수 한 집 내기에는 쉽지 않을까요? 아, 근데 또 여기가 또 남아 있습니다. 아, 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살면 난리 나죠. 백집이 싹 지워집니다. 네, 보면서도 이게 갑자기 너무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아, 조금 더 수익기가 필요한데 느낌으로는 수가 날 것 같기도 하거든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타이밍에 흙도 여기 하나 단수는 쳐두는 게 좋아요. 먼저 뚫는 것은 백이 끊고 나서 이쪽을 단수를 쳤을 때 여기가 돌려치는 형태가 되는데 이 교환이 있어야 나중에 한 칸을 띄었을 때 깔끔하게 네. 집이 나는데 교환이 없으면은 집이 안 납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확실하게 그쪽에 교환을 네. 하고요. 아, 저 어떻게 될까요? 지금 흙이 사는 궁도는 아닌데 백의 중앙 약점도 걸려 있어서
지금까지 놓아왔던 참고도는 흙이 살 가능성이 꽤 있어 보였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외길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두고 단수 치고 호구 치는 데까지는 네. 하나 둬야 될 것 같고요. 셋, 넷, 지금 이 장면에서 여섯, 일곱, 백이 선수로 이쪽에 한 집을 없애는 수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 약점이 보통 신경 쓰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백도 이쪽에 끊는 교환은 빨리 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나중에 여기 늘었을 때 자충이 걸릴 수가 있는 형태라서 나중에는 혹시 이쪽 끊는 것을 흙이 안 받는 것도 30초 하나 생각해 볼 수는 있거든요. 네. 네. 다섯. 여기서 흙이 돌려치고 뒤에서 단수 치는 것까지는 쉽지만 그 다음 소읽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초읽기 남아있는 시간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강다정 선수입니다. 지금은 흙이 사랑률이 더 높아 보이네요. 다섯, 여섯, 일곱. 이쪽하고 저 쳤을 때 이런 자리를 두면은 이쪽을 붙입니다. 느는 곳은 늘어서 네, 끼우고 단수를 치는 게 여길 따냈을 때 네. 여기서 바로 수가 나기 때문에 팩감은 흙이 많죠. 뭐 이쪽 단수 치는 것, 찌르는 것, 이곳도 있고 여기도 팩감이고요. 이미 백집에서 수가 난 형태이기 때문에 호구 치면은 거의 살아있는 형태 같은데요. 호구가 나왔습니다. 붙이는 건 어떨까요? 네, 지금이라도 이쪽을 붙여서 두는 게 가장 좋아 보이기는 해요. 부분적으로는 이쪽을 젖히고 단수 치면은 마지막 하나, 수는 나거든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지금 이 수는 입구자 두는 순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붙여서 패가 나더라도 네. 패를 하면서 좀 승부를 봤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입구자 두는 순간 너무 깔끔합니다. 30초 하나 둘 네, 다섯. 역시 이것도 빠져나갈 수가 없다는 뜻일까요? 글쎄요. 백이 다시 치받는 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강다정 선수의 생각은 여기 치받으면은 막아서 네. 젖히면은 끊었을 때 두 점을 잡아야 되는데 여기 단수 치고 살겠다는 뜻이거든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문제는 지금처럼 젖혔을 때가 문제죠. 여기 끊는 것은 늘어서 느는 것은 여기를 백이 끊었을 때 이어야 되는데 이쪽 있는 게 선수로 들어서 나가는 수가 사라지고요. 단수를 치면
세 점을 잡고는 흙이 못 삽니다. 중앙도 문제가 없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일단 서로 실수가 나오고 있는데 강다정 선수는 입구자를 뒀으면 확실한 것 같고 네. 강지수 선수는 원래 안 되는 듯한 느낌에서 지금 다시 한번 기회가 왔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럼 여기서 흙이 단수를 치면 이곳이요? 네. 이으면 네, 어차피 이쪽 네. 느는 것은 끊겨서 끊고 받기만 하더라도 그거는 안 되고요. 여기를 호구 치는 게 돼야 되는데 대기 하나 끊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단수 치고 다섯, 있더라도 여섯, 이을 때 여덟. 여기를 찝으면 흙이 수를 메웠을 때 여기 하나 끊어놓는 순간에 따내는 순간 여기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 오히려 흙돌이 잡힙니다. 네. 아, 이러면 다시 또 잡히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건가요? 그래프도 많이 바뀌었고요. 아, 네. 강다정 선수가 다 만들어놓고 거기서 실수가 나오는 네. 바람에 이거는 다시 강지수 선수가 승리를 가져가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30초. 하나. 강다정 선수 이봐도 이렇게 패배를 한다면은 다섯, 멘탈 터지겠는데요.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그 아껴놨던 초읽기를 지금 해왔습니다. 좀 늦었습니다. 아, 네. 초읽기가 남아 있었더라면 좀 더 네. 중요한 순간이 있었거든요. 백이 두 점 살려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두 점을 살려 나와도 되고요. 네. 이쪽을 막아서 정리를 해도 됩니다. 막고 나서 아, 그렇네요. 네. 네, 따내더라도 흙이 받는 것과 이쪽 단수 치는 것 둘 다 방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있는 것도 가능하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그쪽을 따내는 것도 같은 맥락이죠. 이제는 아쉽지만 강다정 선수는 우하귀 패를 해소해서 개가를 기다려봐야 할 것 같고요. 아, 그것도 아직 보완이 필요한 자리였나요? 네, 그쪽은 네. 받아야 되는 자리고요. 강지수 선수도 그냥 백집에 갈수록 한수 할 만도 한데 그게 뭐라고 또 버텼어요. 네, 이제는 승리를 예감했을까요? 5합 패를 더 이상 하지 않고 끝내기를 했습니다.
저라면 계속해서 개가를 해보고 그냥 집에 가위수를 네. 한번 할 것 같아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강다정 선수가 던질 곳을 찾는 걸까요? 귀를 안 받았습니다. 네, 지금 이수의 의미는 네. 어차피 패는 흑이 이기니까 한 집이라도 이득을 보겠다는 뜻이고요. 근데 문제는 글쎄요, 제가 개가를 해봤을 때는 전혀 미세하지가 않았거든요. 중앙에 많은 수가 두어지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흑은 팻감이 많이 남아있고요. 선택은 강지수 선수가 할 수 있습니다. 팻감 아직 백도 몇 개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어갈 수도 있고 이겼다는 생각이 들면 공배를 채우겠죠. 강지수 선수는 네. 백집에 가일 수는 하기는 싫고 그래도 뭔가 계속해서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팻감을 쓰면서 흙이 확실하게 백 모양에서 결정을 하게끔. 네. 아, 이제는 물러납니다. 참 이런 크진 않지만 사활패가 걸려 있는데 공배만 남은 것도 신기하네요. 네, 그렇죠. 사실 저 패가 보통 큰 패가 아니죠. 네. 뭐 백이 패를 이긴다면은 25집 정도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큰 패인데 이렇게 마지막에 한 집짜리 끝내기를 하면서 저런 패를 버티는 것은 처음 봅니다. 네. 이제 공배가 채워지고요. 강다정 선수의 마지막 공배로 종국이 됐습니다. 네, 양쪽 모두 사석이 워낙 많아서 좀 채우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겠습니다. 네, 두 기사 모두 좀 네. 개가를 하고 나서 차이를 생각을 한다면은 좀 네. 머쓱할 것 같아요. 강다정 선수 마지막 그 실수가 너무 아쉽습니다. 과연 차이는 어느 정도 났을까요? 서로 사석이 한 50개는 훌쩍 넘었기 때문에 아직도 채우고 있네요. 그 컸던 집이 사석으로 인해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저렇게 네. 뭉텅이로 집을 메우는 것도 오랜만에 봅니다. 네. 백집은 36집이 났고요. 지금까지는 흑집이 많습니다만 강지수 선수가 갖고 있는 사석이 워낙 많습니다. 네, 아까 개가를 해봤을 네. 때 반면으로도 백이 남았었거든요. 네, 반면으로도 미세한 차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네. 백집을 가일수를 해도 사실 됐는데 그렇네요. 네, 반면 지금 10집 네.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정말 강지수 선수는 충분히
발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 개가의 부재로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정말 용궁 갔다 왔죠? 네. 뭐 이렇게 사석이 계속 나오나요? 네, 반면 11집 네. 차이죠. 17집 반 차이라는 대차가 났습니다. 네, 이봐도 끊임없이 싸웠고 마지막 공배가 채워질 때까지도 패가 남아있었던 치열한 바둑이었습니다. 네, 그래도 강지수 선수가 인천 EDGC의 자존심을 살려줍니다. 강다정 선수, 검토실 가자마자 바로 중앙 사활을 선수들에게 물어볼 것 같은데요. 네, 이바둑을 사실 역전하는 게 말이 안 됐는데 네. 마지막에 역전을 해놓고 실수를 했기 때문에 네. 더욱더 아쉬움이 남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1라운드 3경기 지금까지 보내드렸고요. 보령 머드팀이 2-1로 팀 승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판이 모두 끝났습니다. 진생팀인 모령 머드가 이번 1라운드 3경기 승리를 가져갑니다. 네, 저희가 속기 두 판을 중점적으로 봤고요. 장고는 좀 마지막만 지켜봤는데요. 어쨌든 세 판이 모두 전투가 정말 치열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장고 바둑을 처음부터 끝까지 봤더라도 정말 재밌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네. 바둑판이 정말 빽빽히 채워지면서 전투를 벌였고 강지수 선수가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집에 가일수를 하지 않고 버틴 게 네. 사실 보면서도 좀 믿을 수가 없는 게 차이가 전혀 미세하지가 않았거든요. 네. 그것을 계속 버티면서 강지수 선수의 잽에 강다정 선수의 잽에 강지수 선수가 한 번 더 버티면서 집에서 수관할 뻔했는데 네. 그게 또 마지막에 강다정 선수가 실수를 하면서 네. 수가 안 나네요. 강지수 선수가 승리하기는 했습니다만 검토실 들어가면 좀 질책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 네. 보통 받을 게 아니죠, 사실. 자, 어쨌든 보령 머드는 최정과 김경은을 앞세워서 오늘 팀 승리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오늘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소감이 정말 궁금한데요. 문도원 감독과 김경은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도원 감독 다시 한번 보네요. 오늘 승리 축하드리고요. 김경은 선수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경은 선수는 한 해가 갈수록 더 뭔가 얌전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좀 예전 모습도 좀 그립긴 하거든요. 네, 예전에는 장난 아니었던 걸 알고 있는데요. 네, 오늘 김경은 선수 정말 큰 판을 가져갔습니다. 그 대마를 잡으러 갔었던 용기가 대단했던 것 같은데요. 그때 생각을 잠깐 들어볼 수 있을까요? 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뒀습니다. 되는 것 같아서 두기엔 좀 타격이 클 수도 있었던 대국이었는데 어쨌든 대단했습니다. 오늘 키플레이어로 보령 머드팀에서는 최정 선수가 아니라 김경은 선수를 꼽았습니다. 바로 홍성지 해설위원이 키플레이어는 김경은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 줄 평으로 김경은의 진정한 시험 무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에 드세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김경은 선수가 미리 보는 네. 여자 리그에서 너무 잘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최근에 김경은 선수의 바둑을 몇 번 봤는데 너무 잘 두더라고요. 이렇게 칭찬하는 일이 별로 없는데 좀 민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문동원 감독, 이제 오늘로써 보령 머드가 1승을 가져갔고 그전에는 부강, 또 여수 거북선이 1승씩 거뒀습니다. 문동원 감독도 많이 좀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을 것 같은데 강팀 꼽을 수 있는 팀들이 어디가 있을까요? 좀 실례가 되긴 하지만 개막전과 어제는 그렇게 스코어를 다 맞추진 못했는데 예상한 팀이 승리를 했고요. 근데 뭐 1라운드 가지고는 알 순 없지만 그래도 승리한 팀들이 1라운드 승리한 팀들이 조금 더
강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 강한 팀 꼽는 것도 어려워하는데 혹시 약체 팀을 꼽으라고 하면 대답하기는 힘들까요? 약체 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 네, 바로 사전 차단을 하네요. 자, 오늘 보령 머드가 첫 판을 무사히 끝냈습니다. 오늘 김경훈 선수 그리고 최정 선수 이기고 들어왔을 때 문도원 감독이 첫 마디 어떻게 했는지도 궁금한데요. 뭐 잘했다, 수고했다 이런 말을 했는지 아니면 뭐 김경훈 선수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고 들어오니까 감독님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던가요? 미소를 지어주셨습니다. 아, 열 마디 말보다 네. 더 강한 미소가 될 수 있겠네요. 자, 김경훈 선수 사실 저번 시즌은 좀 마음 고생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이제 당당히 3지명 그리고 2주전도 노려봐야죠. 이번 시즌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되게 엄청나는 끼를 좀 누르려는 듯한 그런 것도 보이는 것 같고요. 이게 자, 김경훈 선수만의 네. 그 뭐랄까요 그. 하드코어. 하드코어. 네, 그렇죠. 한 번도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에너지를 시합으로 대회에서 보여주시길 바라고요. 보령버드팀의 문도원 감독과 김경훈 선수 지금까지 만나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어떻게든 좀 김경훈 선수를 긁어서 좀 꺼내보려고 했는데 안 되네요. 네. 그게 쉽지가 않아요. 네. 자, 이제 1라운드 3경기는 끝냈고요. 1라운드 4경기, 내일 경기가 남았습니다. 예고해드립니다. 2020 한국여자바둑리그, 이제 1라운드 마지막 경기 남겨놓고 있습니다. 포항 포스코케미칼 대 서귀포 70미의 대결입니다. 자, 오더 간단히 봤을 때 어떨까요? 네, 일단 눈에 들어오는 것은 박지은 선수와 박지현 선수가 다시 돌아왔는데 네. 그 두 기사가 만났다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김다영 선수는 이번 시즌 2주전으로서 뛰게 됐습니다. 상대는 이도현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이제 본격 정규리그의 첫 방송이 됐었는데요. 오늘 세 판처럼 계속해서 이런 바둑을 보여주면 이번 시즌은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은 정말 시간 가는지 모르고 해설을 한 것 같아요. 네, 정말 재미있는 바둑을 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1라운드 3경기 보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홍성지 해설위원, 진행의 배윤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